푸른 자연, 여기에 따스한 햇살까지 더해주니 야말로 요가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자, 그럼 이제 요가할 준비 되셨나요? 다 함께 낸시랭 씨 크게 불러보자고요. 낸시랭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파란티스 낸시랭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멋진 광교 호수공원에 우리 이하은 선생님과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은 낸시랭의 호우요가 어떤 동작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상체에 숙이는 동작이라서 복부를 수축해서 배를 날씬하게 만드는 동작이에요. 비키니를 입기 전에 복부를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가 동작을 할 건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자세는 한 다리씩 숙여서 상체 숙이는 동작을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한 다리씩 상체 숙이기 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펴고 왼쪽 다리는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깍지를 띄어 하늘을 위로 쭉 뻗어준 후 깍지를 긴 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상체를 숙여주세요. 상체를 숙이고 복부를 최대한 잡아당기며 깊이 호흡을 하고 자세를 풀어 반대쪽도 반복해줍니다. 자, 그럼 함께 배워보시죠. 렌즈렌즈가 한번 앉아보실게요. 네, 그래서 다리를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먼저 오른 다리를 매트 모서리 쪽으로 한번 둬보세요. 그리고 왼 다리를 접어서, 그렇죠. 네, 깍지를 껴보시고 손등을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서요. 몸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네. 상체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낸시랭씨. 우와. 띵게, 띵게. 장족의 발전을 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발끝을 잘 잡으시네요. 띵게. 그러면 이 동작의 지금 포인트는 다리 뒤쪽 당기시죠? 너무 당겨. 맞아요. 다리 뒤쪽을 당겨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척추도 당겨주는데 우리가 비키니 요가잖아요. 복부를 지금 날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에다 힘을 한번 줘볼게요. 배를 네. 쫙 조이세요. 다시 한번 내려가서 배를 쫙 조여주는 느낌 드세요? 네. 호흡을 하면서 배를 조이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이제 일어나서 쭉 와서 다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팔 네. 풀고 다리 바꿔서 반대쪽은 낸시랭 씨. 네. 지금 배의 느낌이 아주 처음부터 잘 오지는 않아요. 배를 딱 당기는 느낌을 한번 더 집중해서 하면서 네.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 해보니까요. 네. 배가 당긴 느낌보다 그렇죠. 이 무릎 뒤에 종아리 네. 그 힘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당기는 그렇죠. 그게 아파가지고 맞아요. 초보자분들은 맞아요. 초보자분들은 배 느낌을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요가 동작에서 이 동작은 우리가 스트레칭과 함께 복부 근육을 안으로 딱 당겨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윗몸을 일으키게 할 때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체를 완전 숙이는 상태에서 복부를 강하게 지금 수축을 하고 있는 동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제대로 찾으면 우리가 비키니 라인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 느낌 좀 오셨어요? 일단 많이 구부러지니까 힘을 주니까 이렇게 안으로 고양이에서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일단 굉장히 무릎 뒤로서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요. 그렇죠. 이 아픔이 더 큽니다. 아픔이 더 크죠. 이 네. 아픔을 이겨내셔야지 배에 자극이 오는데 한 번 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복부 중앙보다는 요 옆에 있죠. 지금 왼 다리를 폈습니다. 그럼 왼 다리 옆구리 쪽에 외복 사는 쪽에 더 자극이 많아요. 여기 한번 느껴보세요. 네. 어때요? 느껴요. 느껴지죠? 네. 역시 틀리네요. 이제 일어나 보세요. 팔 풀어서 바로. 그래서 지금 동작 낸시랭 씨 어떠세요, 기분? 일단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 발을 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걷히니까 이 당겨지는 게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스트레칭이 더 많이 돼서 맞아요. 더 힘들고 우리 낸시랭 호흡 요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 혈액순환도 쫙 되고 아마 본인이 느낌이 크게는 않았지만 배에 자극이 많이 갔을 거예요. 한 다리씩 상체 숙이기 자세는 기본적으로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호흡을 할 때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조여주므로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요가법이죠. 다음은 양다리 모아 상체 숙이기 자세입니다. 우선 두 다리를 모으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며 천천히 뒤로 내려가는데 척추가 바닥에 닿으면 자세를 멈추고 버텨줍니다. 다음으로 바닥에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두 팔을 귀 옆으로 쭉 펴고 상체를 끌어올려줍니다.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발을 잡고 깊이 호흡을 한 후 다시 천천히 상체를 세워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럼 양다리 모아 상체 숙이기 자세 함께 해보실까요? 두 번째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어떤 동작인가요? 네, 지금 양발을 모아서 네. 상체 숙이는 동작인데요. 중간에 이제 배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네. 롤다운 동작을 같이 해볼 거예요. 네.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 두 팔 기업에 만세 했으면 이제 팔을 그냥 어깨 높이로 올려보세요. 어깨 높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맨쉐이시 이 손을 저희랑 주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척추부터 순서대로 꼬리뼈부터 바닥에. 한 번에 툭 내려가면 안 되고. 네. 천천히 내려가서 척추가 바닥에 딱 닿으면 등만 올려있는 상태. 이렇게 한가요? 그렇죠.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보겠습니다. 발끝 당기시고요. 발끝 당기시고. 배의 느낌 어떠세요? 땡겨서 부들부들합니다. 많이 땡기시죠? 네. 이 느낌 사랑하세요? 그럼요. 왜냐면 내 몸 예뻐지고 있으니까. 이런 고통증이야. 그럼요. 좋습니다. 이 기대를 몰아서 셋, 둘, 하나. 이제 누워보세요. 누워보셨으면 그 상태에서 치치 하면서 올라와 볼게요. 양손 마주 대시고 치치. 다시 누우세요. 다시 한번 치치. 그렇죠. 이제 발끝 잡으시고요. 네. 네, 잘하셨어요. 지금 올라온 치치 하면서 올라온 동작은 씹업이라는 자세예요. 이것도 척추랑 복부를 강화하는 일종의 연결 동작인데요.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면서 배에 한번 힘을 줘볼게요. 배. 네, 어떠세요? 배에 당기는 느낌 드세요? 네. 물론 우리 낸시랭 씨가 지금 다리랑 허리에 자극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배에다가 힘을 한번 주는 느낌을 더 한번 디테일하게 느껴보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려가는 동작부터 네. 내려가서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순서대로 배 힙, 배 힙, 배 힙, 배 힙. 오케이. 좋아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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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내려가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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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제 배에다 한번 힘을 줘볼게요. 좀 있습니다. 오, 민치랭 씨. 네. 힘 제대로 두셨는데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상체를 숙이면서 척추하고 다리 전체를 스트레칭하지만 배를 윗몸 일으키기 할 때처럼 당겨주는 거.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하잖아요. 후! 할 때 그 느낌처럼 계속 당기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동작은 우리 네. 몸의 어디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척추하고 다리 뒤쪽, 몸 뒤쪽을 다 스트레칭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키니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부를 수축해서 복부를 단단하게 조여주는. 결국 첫 번째 동작이랑 이 두 번째 동작이 다리 뒤와 그리고 복부 전체적인 거를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가 비키니 라인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동작을 배운 거군요. 네네. 양다리 모아 상체 숙이기 자세는 복부와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요가 운동법으로 몸의 중심 부분을 정리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요가인데요. 상체를 숙이고 호흡을 하고 복부 근육을 최대한 조이는 동작은 운동성을 증대시켜 날씬한 복부를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배워볼 동작은 비둘기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바깥으로 넘겨줍니다. 왼쪽 무릎도 접어서 오른쪽 엉덩이 아래에 두고 왼팔을 쭉 뻗어 오른쪽 다리 바깥으로 보내어 몸을 비틀어줍니다. 호흡을 하고 난 후 반대쪽도 반복해주시면 끝! 잘 보셨나요? 그럼 비둘기 자세 함께 배워볼까요?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요가 동작은 어떤 건가요? 네, 렌치랭 씨. 위,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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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볼게요. 네, 해볼까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네. 다시 앉으셔야 돼요, 아래로.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다시 앉으셔서 세 번째 동작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하루 앉아서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우리 렌시랭 씨가 지금 일어나셔서 제가 위아래 한번 요즘에 유행해서 한번 해봤어요. 잘하셨어요. 렌시랭 좋아하세요? 이런 거 댄스, 걸그룹 댄스요? 그럼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네. 그럼 시간 없어가지고 운동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운동만 하는 걸로 네. 비틀기 자세를 해볼 건데요. 다리를, 오른 다리를 왼다리 바깥쪽에 놓고 네. 왼다리를 접어서 그렇죠. 이때 이제 이 왼쪽 다리가 엉덩이 아래 내려가면 이렇게 골반이 지금 들리잖아요. 네. 들리지 않게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왼발을 귀 옆에 쭉 펴보세요. 쭉 펴서 이쪽을 밀고 어떡하냐? 이 팔은 허리 뒤로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랭시랭시 네. 허리 한번 펴볼게요. 허리 한번 펴보세요. 그렇죠. 이 동작은 척추를 중앙으로 세운 상태에서 비틀어서 복부를 조여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척추를 중앙에 딱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비틀어주겠습니다. 척추 쫙 세우시고 네 좋아요. 옆구리가 비틀어지시죠? 네. 우리가 빨래를 짤 때 빨래를 물을 막 빼낼 때 어떻게 하나요? 돌려 짜죠. 돌려 짜죠.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척추나 배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비틀어서 돌려 짜주는 동작이에요. 요가에서는 우리가 척추, 배를 날씬하게 하는 동작에서 짜는,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자세네요. 그것도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쭉 해서, 이번에는. 엉덩이 붙이고. 그렇죠, 네. 여기 떼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역시 붙이고. 우리 랭시랭시가 왼쪽으로 비틀어서 이 팔을 허리 뒤에. 감싸시고요. 허리 한번 쭉 펴보세요. 우아하게. 아, 좋아요. 멀리 바라보시고, 우아하게 한번 호흡 한번 해보실게요. 네, 호흡 열심히 하시고, 복부의 느낌 어떠세요? 비틀어지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들어가지고, 네. 이 자세를 반복해서 하면은 우리가 비키니 입을 때 날씬한 허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세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다리 한번 살짝 흔들어서 풀어주시고, 네, 이제 아래 위로 일어나시면 되십니다. 네. 네. 아우, 오늘 이렇게 랭시랭의 호우 요가, 우리 이하린 요가 선생님과 함께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뒤, 무릎 뒤, 허벅지, 그리고 복부, 그리고 허리 라인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는 요가 방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비키니 라인을 위해서 이 요가 방법을 한번 꼭